구수하고 시원한 황태 콩나물국을 진하고 비린내 안 나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맛보다 끝맛이 더 좋은 국입니다. 육수에서 건져낸 버리기에 아까운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조림을 만들면 쫀득쫀득 맛있는 밥도둑이 됩니다. 황태포 한 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중간 크기고요. 무게는 100g 정도입니다. 우선 황태포를 손질하는데 황태포는 길이가 기니까 머리 부분을 분리해주세요. 눈 주위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아서 육수에서 비린내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눈 부분을 제거하고 끓여보면 확실히 덜 비린 것 같아요. 황태포를 물에 헹궈주세요. 황태포 표면에 있는 염분과 불순물이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에 헹구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헹궈서 손으로 물기를 적당히 짜주세요. 꼬리 부분과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지느러미와 꼬리 부분은 혈액과 지방이 많이 몰린 부위라서 비린내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부위에 비해 세척이 덜 되어 있을 수 있어서 제거하셔야 비린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몸통 위에 있는 큰 뼈도 잘라주세요. 꼬리 쪽에는 대부분 작은 뼈가 남아 있습니다. 꼬리 부분에 있는 뼈도 제거해 주세요. 몸통은 다루기 쉽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황태의 머리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조각을 내서 육수를 만들면 비린내가 줄어들고 짧은 시간 안에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꼬리를 제외한 조각들은 버리지 말고 모아주세요. 황태포의 몸통을 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잠깐 불리면 찢기가 수월하고 불리는 동안 기름기나 불순물이 빠져나오면서 비린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감칠맛이 빠지고 질겨질 수 있으니까 담가두는 시간은 1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황태포를 껍질이 살을 감싸도록 느슨하게 말아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살이 부스러지지 않게 부드럽게 짜는데 손으로 쥐었을 때 가시나 뼈에 찔리지 않도록 천천히 가볍게 짜주세요. 손끝으로 훑어가면서 가시를 찾고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시를 빼주세요. 이제 살을 뜯어내는데 근육의 결을 따라서 머리에서 꼬리 방향으로 뜯어주세요. 결을 따라 일정한 힘으로 뜯으면 살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뜯어낸 껍질은 육수에 넣으면 국물 맛이 좋습니다. 뜯어낸 황태살을 결을 따라서 먹기 좋은 굵기로 찢어주세요. 이때 가시나 뼈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뼈를 골라 제거해주세요. 잘려있는 짧은 가시는 뽑기 어려워서 가위로 두려내는 것이 낫습니다. 맛있게 먹던 국에서 예상치 못하게 가시가 나오면 목에 걸릴 위험도 있고 다시 가시가 나올까봐 긴장돼서 식사의 즐거움이 방해되는 것 같아요. 살을 찢을 때 가시가 남아있는지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찢은 황태살을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비스듬히 자르면 모양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황태 껍질을 마른 팬에 약한 불로 구워주세요. 구워진 황태 껍질은 고소한 향과 감칠맛은 더해지고 잡내가 제거되는데요. 육수를 끓일 때 넣으면 껍질의 콜라겐도 국물에 녹아들어서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껍질은 쉽게 탈 수 있어서 계속 뒤집어가면서 구우셔야 하는데 굽는 시간은 2-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잘라놓은 황태머리와 모아놓은 조각들을 마른 팬에 넣고 약한 불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구울 때 비린내도 줄어드는데요. 비린내 성분이 열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증기에 섞여서 함께 날아가기도 합니다.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까지 5분 정도 구워주세요. 황태국은 국물이 진하게 끓여져도 맛은 연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워서 육수를 내면 비리지 않고 구수한 감칠맛이 나서 좋습니다. 건 표고버섯 3개를 물에 헹궈주세요. 말린 표고버섯을 육수를 만들 때 넣으면 감칠맛과 향을 크게 더해줍니다. 다시마 20g이고요.
다시마의 두께나 수분 함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 크기로는 가로 세로 10cm 정도의 크기 두 장입니다. 다시마를 마른 행주로 닦아주세요. 건면의 흰색 가루는 단맛 성분이나 소금이어서 닦아낼 필요가 없고 먼지만 털어주세요. 양파 반 개와 마늘 10알, 대파 한 대도 육수에 들어갑니다. 찬물 3리터에 구운 황태머리와 껍질을 넣어주세요. 양파 반 개, 대파 한 대, 마늘 10알, 건표고버섯 3개, 다시마 20g을 넣고 끓여주세요. 마늘이 떠오르면 물의 온도가 약 80도 정도 되는데요. 이때 다시마를 건져주세요. 다시마는 고온에서 끓이면 쓴맛이 날 수 있어서 끓기 전에 80도 정도에서 건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져낸 다시마로 반찬을 만들 수 있는데요. 국이 완성되고 반찬 만드는 영상이 뒤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거 밥도둑입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는 동안 국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주세요. 우선 찢어놓은 황태살에 들기름 한 큰술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들기름에 볶지 않고 버무려서 끓이면 볶았을 때보다 국물은 더 뽀얗게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성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고요. 끓이고 나서 들기름이 분리돼서 둥둥 뜨거나 기름띠가 생기지 않아서 국물이 깔끔합니다. 또 들기름이 황태살에 잘 스며들어서 고소한 맛도 국물 속에 잘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황태살을 들기름에 묻혀서 끓이는 게 건강에도 좋고 진한 국물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때 참기름을 넣으셔도 좋은데요. 황태 콩나물국에는 재료의 맛을 압도하지 않는 향이 부드러운 들기름을 추천드릴게요. 무는 300g을 준비했습니다. 무가 자라는 방향인 위에서 아래로 결대로 썰어주세요. 무는 흰 부분이 녹색 부분보다 단단해서 조리 시간이 긴 국에 적당하고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채를 썰면 섬유질이 보존돼서 쓴맛을 유발하는 성분이 덜 나와서 단맛과 감칠맛이 더 잘 우러납니다. 썰어놓은 무에 국간장 한 큰술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밑간을 해두면 무가 흐물거리지 않고 무에 배어든 간이 국물에 자연스럽게 퍼져서 맛도 좋고 간 맞추기가 수월해집니다. 감자는 중간 크기고요. 무게는 150g 정도 됩니다. 감자도 무와 비슷한 크기로 채 썰어주세요. 국간장 한 큰술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감자도 밑간을 해두면 끓일 때 감자가 쉽게 부서지지 않고 국물 맛도 좋습니다. 대파 한 대고요. 무게는 100g 정도입니다. 대파도 다른 재료와 비슷한 모양으로 썰어주는데요. 흰 부분은 익으면 단맛이 깊어지면서 부드러운 향이 나고 녹색 부분은 향이 강하고 살짝 매운맛이 있는 편이라서 두 부분을 함께 넣으면 맛과 향이 조화롭고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콩나물 200g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의 비린내를 줄이시려면 여러 번 씻어주세요. 비린내를 유발하는 성분은 콩나물 전체에 있지만 껍질처럼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씻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거돼서 비린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씻은 콩나물은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30분 동안 끓인 육수는 체에 걸러주세요. 국물의 색은 옅은 갈색이 나고 맛을 보면 구수한 차를 끓인 것 같은 깔끔한 맛입니다. 이때 육수에 넣었던 표고버섯은 건져서 다시마와 조림을 만들면 쫄깃하고 맛이 좋습니다. 냄비에 밑간을 해둔 물을 먼저 깔아주세요. 감자도 넣어주세요. 감자를 넣고 끓이면 국물의 농도가 약간 높아져서 묵직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들기름에 버무려 놓은 황태살도 넣어주세요. 이제 육수를 넣고 끓이는데 육수는 3번에 나눠서 넣고 시간은 10분씩 3번, 총 30분간 끓여주세요. 이렇게 나눠서 넣고 끓이면 국물을 뽀얗게 우려내는 데 효과적인데요. 국물이 뽀얗게 되는 것은 황태의 단백질과 지방이 용해돼서 국물을 탁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육수를 나눠서 넣을 때마다 국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국물이 끓었다가 멈췄다가 다시 끓는 과정이 반복돼서
황태의 단백질과 지방이 천천히 용해되니까 한 번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 국물이 더 뽀얗고 깊은 맛을 더 잘 우려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황태의 단백질을 잘 용해시키면 국물은 진하고 뽀얗게 됩니다. 감자를 넣고 끓이면 감자의 전분이 비린내 성분을 감싸서 혀에서 비린 맛을 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끓이면서 생기는 거품을 걷어내면 국물이 깔끔합니다. 황태 콩나물국은 뚜껑을 닫지 않고 끓여야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비린내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비린내가 내부에 갇혀서 다시 국물로 돌아가게 되고 뚜껑을 열 때 이렇게 한 번에 국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끓일 때 뚜껑을 닫지 않고 끓여야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끓이면 국물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국물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면 물을 추가해서 국의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대파도 넣어주세요. 이때 간을 맞추는데 멸치 액젓, 새우젓, 소금 중에서 취향에 맞는 것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저는 소금 한 작은술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넣고 3분간 끓여주세요. 콩나물을 넣은 후에도 뚜껑은 닫지 않고 끓이셔야 비린내가 나지 않고요. 또 콩나물은 끓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는 편이라 닫고 끓이면 넘치기도 쉽습니다. 콩나물 식감은 시간으로 조절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비린내가 더 날 수 있으니까 끓이는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육수를 나눠서 넣고 적당한 온도로 황태의 단백질을 잘 용해시키기만 하면 국물을 진하고 뽀얗게 끓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황태 콩나물국은 진하게 끓여도 맛이 연한 편이라서 맛있게 끓이려면 비린내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태 콩나물국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꼭 한번 끓여보세요. 첫맛보다 끝맛이 좋아서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육수에 넣고 끓였던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입맛도 드는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우선 다시마를 먹기 좋은 크기로 얇게 채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자루를 자르고 물기를 적당히 제거해주세요. 물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자를 때 미끄럽고 조립 후에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3mm 두께로 썰어주세요. 자루의 단단한 끝은 잘라내고 갓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6개를 씨를 빼서 채 썰어주세요. 마늘 10알도 채 썰어주세요. 이제 양념을 만드는데 진간장 4큰술, 미림 2큰술, 육수 3큰술, 원당 한 큰술을 넣고 원당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다시마 조림은 전 달고 짭짤한 게 맛있는 것 같은데요. 단맛은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팬에 아보카도 오일이나 식용유를 넣고 마늘을 넣어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면 은은한 마늘 향이 기름에 스며들어서 음식 전체에 퍼지게 되고 맛이 깊어집니다. 청양고추를 넣고 볶아주세요. 대략 10초 정도 볶으면 매운맛이 살아나고 기름에 향도 배어듭니다. 표고버섯을 넣고 볶는데 이미 익어서 부드러운 표고버섯은 30초쯤 볶으면 충분합니다.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다시마가 기름과 잘 어우러지고 다른 재료의 향도 흡수하도록 30초 정도 볶아주세요. 이제 양념을 넣고 2-3분 정도 볶아주세요. 불의 크기는 중불이 적당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니까 타지 않도록 불의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조림이지만 이미 육수에 사용했던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양념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리 시간도 짧게 해야 하니까 일반적인 조림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저으면서 볶아야 타지 않고 양념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볶다가 양념이 조금 남아있을 때 조청을 넣고 볶아주세요.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넣어야 조청이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조청이 타지 않도록 1분 이내로 볶아주세요.
육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다시마는 찬물에 썰린 다시마보다 식감은 조금 덜 부드러울 수 있고 감칠맛도 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고버섯과 마늘로 향을 내고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더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불을 끄고 통깨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넣고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황태포에 있을 때 시원하고 구수한 국 한번 끓여보세요. 국 끓이고 남은 재료로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